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며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성북구 장위동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적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인출하려던 70대 노인이 은행 직원들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승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 해지를 요청합니다. 당시 응대를 맡았던 직원 김아린 씨는 초조해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해지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계좌번호 확인을 요청하는 등 시간을 벌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뭐 모임돈이라는 뭐 이상한 뭐 애매한 말씀들을 하시고 평소에는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거기서 의심됐던 것 같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정두진 직원도 보이스피싱을 직감했습니다. 직접 어르신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니 발신인은 알수 없는 국제전화 몇 통이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해 국제전화 요금 미납으로 금감원에 신고됐다며 거액을 인출하도록 시킨 겁니다. 요금 체납이라든지 세금 체납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금감원에서 전화로 이제 고지를 하지 않고 우편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100% 전화가 온다고 하면은 보이스피싱이다 확신을 하시고. 어르신이 해지하려던 적금 통장에 들어있던 돈은 약 1억 5천만 원. 직원들의 관심과 발빠른 대처가 없었더라면 이 돈은 고스란히 보이스피싱 일당 손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들의 불신을 갖지 마시고 그 직원들이 침착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좀 믿어주시면서 응대를 해주시면은 그 고객님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힘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어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